오늘도 수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에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꽉 찬 은봉 캔들이 보이시죠? 자,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요, 여러분들. 단기 이동 평균선이 5일선을 저항 맞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면 이 검은색 선이 240일선이거든요. 주가의 중장기 관점에서 추세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 지표로 확인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요일 날 윗꼬리가 달린 하락이 나왔는데 이 검은색 선은 살짝 이탈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가 추세가 꺾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파동을 보시면요. 23년 초부터 1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8월 달에 2파 그리고 24년도 1월에 3파가 만들어지고 최근 5월에 4파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5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파가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눌림이 강하게 나와도 우리는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추세가 강력하게 잡혔을 때는요. 추세가 꺾일 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지지 않아요, 절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5월달 차트 흐름 보시면은 7월까지 하락 1파가 만들어졌고 7월에 다시 한번 2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N자형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하락 3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앞으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래량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약할수록 수익은 더 나지 않긴 마련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심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좋은 가격에 오면은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주가가 비싸졌을 때는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려오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만원을 넘었을 때는 시장에서 2만원까지 간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지금 6,300원까지 내려오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매출액 466억원, 영업이익 18억원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587%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물론 폴라리스 세원의 실적까지 반영이 됐고 올해 2분기에는 폴라리스 AI까지 실적이 반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장 개화에 따라서 실적이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지금부터 급격한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모바일과 웹 그리고 윈도우 맥 등에서 OS를 운영 중인데 지금 전세계 가입자가 1억 3천만 명이에요. 저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데 여기에서 AI 기능까지 첨부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문서를 다루는 OS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애플도 생성형 AI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핸드폰에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런 OS들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한 달 기준 수급을 보면 주가의 바닥이 온 시점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가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에서 주가를 아래로 강하게 쏘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세력들의 첫 번째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적은 돈을 써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들이 원하는 바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폴라리스 오피스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심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되는데요. 우선 소통방은 무료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고요. 최대한 많은 분도 입장해주셔서 중요한 정보와 타점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봉필이 주식이 뜨게 되고요. 아래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입니다. 이거 누르셔도 폭발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마구마구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신청 완료하셨으면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 추가로 구독자 여러분들까지 제가 소통방에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파동으로 만들어가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이러한 변곡점을 활용해야지 결국에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에 올라탈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꺾이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폴라리스 아무 대응도 없이 갖고 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 조절과 타점 조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수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절대 절호의 기회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지 추후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리 날고기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기술적 지표를 100날 외워봤자 지금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시키면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게 심리적으로 잘 다스려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모아간 택시기사 뉴스 보셨죠? 자, 여러분들 그분들은 아무 기법도 모르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그만큼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큰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손실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든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비중 조절과 타점 조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입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소통방 제가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 수익 나올 수 있게 제가 가이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많은 힘을 얻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보답하고자 폴라리스 오피스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까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전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위대함을 알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모든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곡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종목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둘 다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제가 늘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루에 매매는 두 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요.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편한 시간대에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영입니다. 매매를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오전에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여기에 발송일이 들어있고 오늘의 급등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내용에는 종목명이 있죠. 그리고 매수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의대로 매수가 결정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매수가 안에서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매수가 되셨다 하면요.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나갈 때도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비중의 50%만 걸어두시면 되시고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비중 50%가 남죠. 그 물량은 최종 목표가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손절가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매할 때 손절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따라 하면은 깡통 찹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손절가는요, 절대로 매수가 대비해서 3%가 넘어가지 않아요. 3%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1차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10% 이상 수익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애초에 급등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나오는 종목일 때만 최종 목표가가 따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나간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실 때 이유도 모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잘못된 매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셔야지 편안하게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보내드린 매수가에 체결이 되셨으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 50% 1차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된다 보시면 되시고, 자, 이날의 최종 매도가 걸어둔 가격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 12%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종 매도 가격은 수익률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매매는요, 신규 종목으로 나가거나 동일 종목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에 나갔고요. 오후 1시에 매수가 체결이 돼서 1시간 뒤인 2시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가 매수가 대비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매매 두 번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20% 이상 수익 나셨을 거고요.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나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찾을 시간도 없고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단타 매매 수익 날 수 있게끔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우리 단타 공략반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단돈 1원을 안 써주셔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제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단타 공략반으로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겨드린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수익을 내는지 정말로 급등주를 보내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모든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우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한 주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급등주를 보내드린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급등주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